맑은 하늘, 낚시하기 좋은 날씨. 항상 출조를 할 때 무진장 기대를 하며 출조를 한다. 거기다가 오늘같이 맑은 하늘에 좋은 날씨면 왠지 대물을 만날 것 같은 설레임이 드는데,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밑걸림이. 다행히 제비 손실은 안 했군. 다행이다. 그러나 저러나 남강댐을 방위했나. 수위가 많이 높아졌네. 수위에 극심한 차이가 있으면 배스들이 예민해져 활성도가 떨어질 텐데. 이런 라인이 터져버렸네. 초반 입질부터 라인이 터져버리고. 이거 오늘 어째 불길하다. 이 포인트는 저번주 대물을 만났던 포인트. 엄청 기대를 하고 포인트를 옮겼는데 1일차 두번째 포인트는 경남 사천시 산안면 우천리에 위치한 구룡저수지이다. 연안 가까이로 배스치어와 사자, 오쩌대는 녀석들이 모여있다. 나무 장애물에 사자 한 마리가 버티고 있다. 그곳을 먼저 공략해 보는데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 저건 뭐지? 못뱀 한 마리가 유유히 헤엄치며 저수지를 건너고 있다. 물뱀. 뱀 보이나? 혼자 연신 뱀 타령 중인 허적. 뱀이 무지 신기한 모양이다. 저건 또 뭐야? 잉어인지 배스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생선이 수면 가까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가고 있다. 허저, 오늘 희한한 거 많이 본다. 구룡지 상류 쪽 여기저기를 탐색해도 별 반응이 없다. 이렇게 반응이 없는 날엔 빨리 지친다. 점심도 거르며 낚시 중인 허저.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접는 게 답이라고 허접에게 말해주고 싶다. 오늘의 마지막 캐스팅. 현명한 판단이다. 마지막 캐스팅도 반응이 없다.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2일차 출조한 포인트는 경남 사천시 죽동수로. 죽동수로라고 이름이 있지만 나와 내 지인들은 그냥 공군부대수로라고 부른다. 여기 도착 전 이틀 전 꽝친 구룡지에서 아침 피딩 타임을 노려 공략했지만 역시나 꽝이었다. 수로 건너편 철조망이 공군부대라서 연습기들이 벌떼처럼 이착륙 중이다. 그래서 매우 시끄러운 포인트다. 제발 소음이 베스에게 영향을 안 미쳤으면. 드디어 이틀 탐차 중 첫 입질이. 에게게, 너무나 작은 놈이다. 볼락이었다면 뇌물 씨알이었을 텐데 배스라서 아무튼 넌 볼락이었어야 했다.
이건 뭐지? 미끌림인가? 아니구나. 입질이었구나. 아마도 베스가 채비를 물고 내가 서 있는 방향으로 우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번 녀석은 씨알이 그나마 크다. 어르신 한 분이 오셔서 내가 낚시하는 걸 구경하신다. 부담이 아주 크다.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영상에 해드렸습니다. 고만고만한 놈들이지만 그래도 간간이 올라와주니 고맙고 지루하지가 않다. 일개 허접 주제에 대물을 잡을 거라는 허황된 꿈을 꾸는 건가? 그런 걱정 안 하고 편하게 낚시해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봐봐, 잔챙이 입질이잖아. 잔챙이도 놓치면서 무슨 대물 올릴 걱정을. 명나리 잡지도 못하는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막에 분홍색 글자처럼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